청자 여러분,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이 어느 날 우리 집 밥상에 올라온다면, 밥 먹으면서 하는 가벼운 얘기처럼 흥미롭고 재미있게 미술을 다루겠습니다. 밥 먹듯 쉬운 미술. 오늘의 미술 식탁 주제는 빨리 소화시키는 서양 미술사 3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게 이야기해주는 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호기심에 비해 아는 것이 적어 미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브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알못 일반인 양영건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작품은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에 시간별로 정리되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미술식탁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삼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과입니다. 네. 아 마지막을 네. 기다렸어요? <웃음> 끝나기를? <웃음> 어려워가지고 언제 끝나나 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셋이서 네. 녹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3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되죠, 권쌤? 네, 오늘은 다다이즘부터 마지막 비디오 아트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대장정의 마무리는 네. 비디오 아트인가요? 네, 비디오 아트로 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자 <laughs> 어, 그러면 저희가 지난 주에 어디까지 봤었냐면요 미래주의까지 어, 소화를 한번 시켜봤었고요. 오늘은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미술 사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다다이즘 들어보셨나요? 네, 다다이즘 알고 있습니다. 디샹 거. 오 맞죠? 네. 음. 역시 디샹이 다다이즘에서 가장 유명한. 어, 작가인데요. 네. 올해 초부터 어, 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거기에서 디샹전을 한번 했었죠. 음. 네, 보신 분들 아. 있으실 거예요. 네네, 네, 저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어, 역시 우리 미식 이런 분들은 바... 다보셨습니다 네. 네. 봐야 들어올 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아, 이 다다이즘이라는 미술 사조는 제 1차 세계 대전 말엽. 에 발생했어요. 1차 세계 대전이 1914부터 1918년까지 발발했던 저, 전쟁인데요. 어, 다다이즘의 발생 배경으로 첫 번째 1차 대전을 야기한 기성의 사회적인 것이나 문명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것이 1차 대전을 발생하게 했다라고 다다이즘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다 거부한다. 반문명, 반도덕 그러니까 문명에 반대한다, 도덕적인 것에 반대한다. 이게 음. 첫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기계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일, 첫 번째 배경에서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이야기한 것이 뭐 과학 기술의 발전 이런 거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러한 기계나 과학 기술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떤 미술 사조와 반대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네. 마지막에 봤던 마지막에 봤던 미래주의와 그렇죠. 반대되죠. 미래주의는 <laughs> 기계 찬양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영건님이 네. 복습을 잘 하셨나 보니다. 음. <laughs> <laughs>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과학 기술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자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만들어 내자.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계획 없이 만들어 내는 건 기존의 예술과 반대죠. 그래서 반예술적인 성격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반예술이 아닌데 예술이네요. <웃음> 네 <웃음> 예술에 <웃음> 반하는 반대하지만.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도 예술인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되게 그렇죠. 모순적인 근데 작품을 보면 반예술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다이즘이 발생한 배경으로부터 좀 성격을 간단하게만 유추를 해 보면 기존의 것들을 조롱하거나 파괴시킨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방식이 등장해요. 그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게 저희가 다다이즘 초반에 얘기했던 디샹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다이즘은 처음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먼저 시작돼서 취리히 다다라는 말이 붙어요. 아. 근데 이때까지는 다다이즘까지는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미술이 발전을 하면서 독일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다가 발생하고 뉴욕에서도 다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명 뒤에 다다를 붙여서 취리히 다다, 뉴욕 다다, 베를린 다다 이런 식으로 어. 명명하게 됩니다. 다다 뭔가 귀엽네요. 다다, <웃음> 다다. <웃음> 다다가 무슨 뜻인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다다는 어린 아이들의 목마라는 뜻인데요. 다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쓰인 말이라고 해요. 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어, 토대로. 이해를 하시게 될 다다이즘 디샹의 작품입니다. 네. 디샹의 작품을 보기 전에 다다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사보레 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죠. 이전에 미술, 그리고 이전에 모든 문명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미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기법이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미술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법이 뭘까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오, 네, 붓으로 맞아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네, 네. 그래서 작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새롭고 실험적인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꼴라주, 오브제라든지 패러디, 레디메이드와 같은 많은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작품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제가 뭔가요? 오브젝트. 아 오브젝트 그냥 어떤 사물? 네, 어떤 사물을 네. 미술에 끌어들여서 예술 작품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작품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음. 네. 먼저 보실 작품은 뒤 시장의 샘 작품이고요. 1917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남성용 소변기에다가 뒤샹이 리차드 머트라고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앙대팡당전'이라는 전시회에 내게 되는데요. 어땠을까요? 반응들이. 근데 이 작품이 워낙 뭐 초등, 중등 뭐 이런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네.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져서 다들 아실 텐데. 저 이거 그 디샹 전을 갔다 오신 분들은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네. 봤죠. 작아요 너무. 네, 네 저도 작아요.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왜 이렇게 작아? 너무 실망했어. <laughs> 이거 뭐 <좀> 아동용? <laughs> <laughs> 서양 변기가 이렇게 작았다니 <laughs> 너무 작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전시에서도 완전 뭐? 거의 쓰레기 취급받았을 것 같은데요. <laughs> 거부당했어요. 전시를 거부를 당했죠. 아, 그 이유는 불결하다고. 그렇죠. 더럽고 지저분해서. 불결하고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냐. 음. 그냥 화장실에서 떼어온 거 아니냐라는 음. 말을 듣고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 읽을 때 네. 여기 글씨 써 있잖아요. 네. 알 뮤트. u t R. Mut. 네, 리차드 머트라고 나오긴 네. 나와요. 근데 뭐알뮤트라고 읽어도 되고. 음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된다? 음, 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서명이 네. 뭐 이거 디샹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네. 왜이 사람을 쓴 거죠? 이 만든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디샹이 그때 당시에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기 아 때문에 디샹의 이름을 거기다 서명을 하면 반드시 내... 유명세 때문에 이게 음. 작품이라고 쳐줄 거니까 그냥 알 뮤트라고 서명을 해서 전시를 아한 거죠. 그냥 아 한번 그공 거네요, 그냥 그쵸. 가명을 쓰면서 네네. 내 작품이 아닌 것처럼 한번 내보면 음, 어떻게 반응할까? 음. 근데 예상대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뒤샹이라고 서명을 해서 냈으면은. 뭐 좀, 좀 됐을 첫,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이게 뭡니까? 그럼 제 이름 써서 냈으면 안 받아주는데. <laughs> 아, 그럼요안 되죠. 유, 건, 뭐 유명한 사람 이름 써서 내주면 받아주고. 원래 막 그거 있잖아요. 진짜. 일단 유명해져라. 너가 너무 싸라. 뭐사람들 좋아할 거야. 거꾸로 건가요? 하면 안 되고. 그죠. 렇 <laughs> 아, 안타깝네요. 그래서 요세이라는 작품은 레디메이드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작품이에요. 그럼 레디메이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디 이미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기성품 음.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그대로 예술품으로 제시하는 것을 레디메이드라고 합니다. 음. 그럼 레디메이드 이샘 작품은 예술 작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네. 뭐 교과서도 많이 보고 뉴스에도 많이 보고 전시회도 많이 봐서 이샘 작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처음 봤을 때는 예술 작품이라고 안쳤을 수도 있, 있겠죠. 음. 그렇죠. 이게 방금 말했던 그 사례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음. 어, 디자인의 서명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로 음. 뭔가 네. 우리도 받아줬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게 예술 작품인 건 맞는데 그런 만든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게 있어야지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공감합니다 영건님은 네,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맨 처음 이 샘을 마주했을 때 네. 도슨트님께서 그렇게 <laughs>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웃음> <웃음> 저는 예술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세뇌당했군요 네, 아, 역시 무서운 네. 한국의 주입식 교육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게 예술입니다 하고 알려주니까 <laughs> 예술인. 네, 보다. 예술인가 보다 그리고 미술관에 있잖아요 그다. 아, 그럼 어, 예, 술인 가보다. 아, <laughs> 화장실에 있으면 스빈 아, 가보다. <laughs> 그럼요. 뭐 종로에서 가져왔는지. <laughs> 그래서 뒤샹은 네. 샘을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레디메이드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건 작가의 아이디어예요. 음. 그럼 소변기라는 평범한 사물을 가지고 작가가 선택을 해서 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작가의 선택에 의해서 소변기는 더 이상 오줌 누는 곳이 아니라 예술 작품화된 거죠. 결국엔 작가의 선택만으로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음. 현대 미술의 새로운 특징이에요. 직접 그리지 않고 작가의 선택만으로 예술 작품이 되게 되는 건 현대 미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 미술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가의 아이디어. 어. 네, 아이디어. 아이디어로. 그럼 작가는 된다.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수 있는 건가요? 저도 <laughs> 이렇게 선택하고 뭐 내놓고 싶은데. <laughs> 어 아주 깊은 고찰을 하시면서 <laughs> 네. 아 이제부터 이 펜은 어떻게 예술 작품인지 아, 설명을 하실 줄 알면.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되네요. 제가 네. 뭐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네요 주관이. 네. 좀 음... 그래야 되지 않을? 아니면 완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정말 기발한 음... 생각을 해서 네. 최초의 작품을 만든다. 아. 네. 어... 그럼 이제 쓰레기 치고 당하고 이러면 어떡하나요? 나올 거다 나온 거 같아요. <웃음> 다 <웃음> 다 나왔어요, <이제. 웃음> 아, 어렵습니다. 힘드네요. 이렇게 디샹의샘 작품까지 알아봤고 디샹의 작품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H O O Q.라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1919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모나리자의 그림을 패러디를 했어요. 영건이 보시기에 네. 르네상스의 천재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예. 다른 점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어, 모나리자 그림을 그대로 인쇄를 해, 해가지고 그대로 인쇄해서 코스염이랑 네. 뭐 약간 눈 쪽에 약간 낙서를 했네요 남자처럼. 어, 어,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닫니다. <laughs> 네네 네, 낙서를 <laughs> 했습니다. 이 작품 보시면 모나리자가 인쇄된 엽서에 티샹이 수염을 그려 넣게 됩니다. 아 건방지네요. <laughs> 네, 건방나죠. 스승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더 위에 <laughs> 계신 분이 그린 작품을. 선배가 그린 작품을 이렇게. 그쵸. 네. L H O 오... 바로 다다이즘.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어. L H O Q라는 의미는 불어로 발음했을 때 네. 엘라쇼 오키. 라고 읽는데요 이 뜻은 이 여자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있다는 약간의 성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네. 작품을 봤을 때 르네상스의 천재라고 불리는 다빈치의 원작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 수염도 그리고 성적인 의미까지 더해서 당시 사람들의 충격을 굉장히 음. 안겨줬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다다이진 배경 설명할 때 기존의 것들을 조롱하고 파괴시킨다 라고 했던 걸딱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음. 방금 사보레 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작품은 의미가 당시 예술이나 명작 그리고 천재에 대해서 관람객의 어떤 숭배심이라든지 당시 예술을 풍자하고 비판한 그림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 그림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 작품인데요. 기존에 원래 있던 작품을 처음으로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다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초현실주의로 넘어갈게요. 초현실주의는 제가 최근에 TV에서 그 골든벨을 울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학생들 나와 가지고 제가 그걸 그냥 집에서 누가 TV를 보고 있길래 들었는데 거기서 뭐라 뭐라 설명을 하면서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그린 미술사조인데 대표적인 화가로 마그리트가 있다. 이게 뭐냐라고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와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배우나? 이러면서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이랬는데 정답을 맞췄더라고요. 몇번 문제였나요? 약간 뒤, 뒤쪽이었어. 한 아, 뒤에서 네 번째 정도. 어. 어려운 문제였죠. 네. 이거, 이거 고등학생 중에도, 저도 고등학생 때 미술을 했지만 몰랐어요, 아예 이거. 음.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거였기 때문에 이 초현실주의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은, 어, 나 이거 알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등장했고 뭐가 특징인지를 정확히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초현실주의의 배경 첫 번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뭐, 내 안에 자아라든지, 이 자아를 초월한 초자아 등의 존재가 있고, 이들이 뭐, 갈등 관계가 있다. 라는 어떤 정신을 분석한 그런 학문이랑, 프로이트의 리비도설,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성 본능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품 중에서 에로티시즘이 들어간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두 번째로는 방금 배웠던 다다이즘의 영향이에요. 다다이즘은 성격이 반문명, 반도덕, 비합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 가지 기법들. 초현실주의에서도 이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능한데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게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차 전쟁으로 인한 회의감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겹쳐져서 현실을 좀 초월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약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게세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초현실적인 사실을 탐구하다 보니까 어떤 실제 생활이나 사회생활보다는 개인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거, 개인의 상상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적인 제약을 좀 파기시키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영권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초현실주의 작품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 것 같으세요? 아, 그거 시계 흘러내리는 거. 오, 그거 초현실인가요? 네 달리 그림 아,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 유명하죠 네,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졌다 네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초현실주의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그리고 꿈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그렸고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그리트의 작품인데요. 1959년에 피레네성입니다. 피레네성 작품을 보시면 아래쪽에는 파도치는 바다가 있고 위쪽으로는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하나 있고요. 바위 위에 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위가 허공에 위에 떠 있죠. 되게 잘 그렸는데. <laughs> 네, 진짜 잘 그렸어요. <laughs> 네, 이거 파도 보고 ]처럼. 저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진짜처럼 잘 그렸어요. 어, 마치 합성 같기도 네, 하네요. 합성 네, 같고 사실적이라서.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그 포스터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오, 예리하시네요.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어, 전공해성 어? 라퓨타 막 이런.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성 이런 거. 느낌인데. 오, 네, 맞아요. 그리고. 1 9 5 1년의 작품 올마이어의 성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올마이어의 성은 아. 약간 보면 성 같기도 한데 성이랑 그 나무 아래 아.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이랑 약간 합쳐 놓은 작품 같은데 이것도 마치 사실적인 것처럼 사진의 합성 기법처럼 사실적으로 그렸죠. 아 이게 네. 나무 기둥이 성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아. 하고 알았어요. 저도. 이게 하니까 <laughs> 보이네요. 보이죠. 네. 아. 아까 뜨끔했는데 어, 지금 네, 네 영건님이랑 사보혜님이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피레네 성이랑 올마이어의 성 제가 두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네. 두 작품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데 아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아, 네. 아, 그, 뭐예요, 하울이 움직이는 성, 하울이 움직이는 네. 성, 맞아요. 아, 아어 근데 이피레네 성, 네. 얘는 뭔가 이미지가 겹치는데 네, 네. 이 옆에 나뭇가지는 뭐죠? 이미지가 나뭇가지... 안 겹치는데요. 이거는 나뭇가지도 영향을 받았나요? 네, 이두 작품이 합쳐져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카페에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미지를. 아, 이미지를. 네, 보시면 이 네. 작품 두 개가 다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레네의 성은 바위가 허공에 떠 있죠. 그래서 허공의 성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외국 속담으로 실현불가능한 꿈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어 외국 속담이 뭔데요?

음, 오히려 반대로. 네, 네.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을 보실 거예요. 마그리트의 겨울비라는 작품인데요. 건물이 아래쪽에 있고 하늘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절모를 쓴 남자가 하늘에서 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그림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교과서에서 봤던 것 교과서. 같은데요. 서 교과서에도 있었고.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네. 스미스 요원이 여러 명이 자기 복제되어서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거를 이거랑 엮을 수 있나요? 억지로 네. 엮은 게 아니라 네. <laughs> 이 마그리트의 겨울비의 영향을 받아서 영화 매트릭스의 이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약간 초현실적인 것들. 네, 네. 초현실주의 작품은 영화라든지 어떤 애니메이션 음. 그리고 포스터 같은데 많이 이용되기도 해요. 영감을 많이 줄수 있는 상상력을 좀 자극하다 보니까. 네네. 어, 여기서 초현실주의의 기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이에요. 대페이즈망은 사물을 어떤 익숙한 환경에서 떼어내서 낯선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레네 성을 보시면 원래는 바위가 무거우니까 중력 때문에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허공에 이렇게 떠있죠. 음. 겨울비에 나오는 중절모를 쓴 남자도 마찬가지로 허공에 떠 있죠. 그래서 대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을 초현실주의 작품에서는 대페이즈망뿐만 아니라 뭐 대포르마시용, 자동 기술법 등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법 때문에 실제로 학교 현장 미술 수업에서도 초현실주의 작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음, 좋네요. 네, 여기까지 초현실주의 작품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추상 표현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어 뭔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추상 표현주의라고 했을 때보다 잭슨 폴록의 그림이라고 했을 때 훨씬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추상 표현주의 배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때부터 이제 초현실주의 후반부터 추상 표현주의로 갈때 그 미술계의 수도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이 됩니다. 음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유럽이 이제 초토화가 되고 네, 초토화 되니까 예술가들이 다 미국으로 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기 1945년쯤 경 이때 이제 미국으로 미술계가 이동을 하는데요. 당시 미국은 세계 대전 이후에 정치 경제면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타 국가들에 비해서 물리적인 손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렇 그래서 뭐 어디 하나 뭐 상처 입은 것도 없었고, 그와 별개로 전쟁 물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경제력은 상승이 했던 거죠. 전쟁 후에 미국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경제가 호황되면서 어,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인구 분포가 변화되면서 인종 문제도 대두되는 등 미국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음. 어, 유럽에 있던 어, 유럽의 미술을 선도하던 화가들이 미수,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면서 어, 초현실주의 화가들도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당연히 미국에 있던 화가들이 또 받았겠죠. 이 추상표현 주의가 등장하게 된첫 번째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작가들의 이동이었고요.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초현실주의가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 즉흥적으로 배치하는 등 이런 자동 기술적인 방법,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초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추상표현주의를 크게 두 가지 화파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액션페인팅 쪽.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잭슨 볼록이 애, 이 액션페인팅 쪽 화가에 속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색채추상주의 또는 생면추상주의. 라고 하는 화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화가는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잭슨 폴록의 작품과 추상표현주의의 대, 대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릴 작품은 잭슨 폴록의 가을의 리듬 넘버 no. 30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보면 가로로 되게 길죠. 그래서 가로가 무려 5미터가 넘어요. 520도. 네. 세로가 26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작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폴록의 삶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잭슨 폴록의 삶을 설명을 들으시면 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지 대충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잭슨 폴록은 미국 사람이었고요. 미국 서부 쪽에서 인디언인 나바호족과 같이 살게 되었 나바오족은 매일 아침마다 모래로 점을 쳤어요. 모래로 점을 쳐서 하루에 길과 흉을 봤는데요. 형형색색의 모래를 땅에 뿌려서 모래에 점을 치는 것을 모래 드로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멕시코 벽화 운동을 주도했던 CK로스 있죠. CK로스의 조수로 폴로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CK로스는 멕시코 공산주의자로서 캔버스와 유화 물감, 그리고 이젤에서 그리는 이젤 회화를 부르주아의 문화라고 하면서 이 부르주아의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젤에 캔버스를 놓지 않고 유화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젤을 놓지 않고 유화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림 그리는 방법.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나요? 페인트, 페인트. 손으로 찍어 바른다. 그럼 이젤은 없이 어떻게? 이제 없으니깐 땅바닥에 놓고 하면 되죠. 오, 맞아요. 그래서 CK로스는 네.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이제 네. 유화 물감을 쓰지 않아요. 공업용 음. 염료. 어, 흔히 얘기하는 그냥 페인트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바닥에 캔버스를 놓고 페인트를 사용하는 CK로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 세 번째로는 스승인 한스 호프만의 영향을 받는데요. 한스 호프만이 물감을 드리붓는 드리핑 기법을 어.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돼요. 아, 그러면은 폴록은 네. 폴록이 먼저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걸 많이 뺏겼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약간 <laughs> 어떻게 보면 얌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laughs> 어.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폴록만 유명해요? 전 다른 사람 다 처음 들어봐요. 폴록이 네 미국 사람이라. 목소리 잘했나? <laughs> 폴록만 진짜 유명한. 폴록만 유명한데.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네. 폴록을 되게 띄워줬어요. 아. 미국이 자유주의잖아요. 네.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요 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약간 냉전체됐어요. 네. 네.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죠. 네.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에서는 리얼리즘, 좀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내놓으라 하는 작가나 작품이나 사조가 아, 없었어요. 미국 그래서, 출신 화가가 음. 또 유명한 사람을 필요했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음, 정치적으로 음. 아니면 사회적으로 얘를 조금 밀어준 거예요. 음. 잭슨 폴록을. 아, 어떻게 보면 잭슨 폴록이 시대를 잘 타고 난 거죠. 아, 뭐 잡지에도 실어주고 네, 뜨는, 뜨는 화가 열명 해가 만들어진 화가네요. 네, 정치적으로도 아. 그렇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음. 음. 이 보면은 잭슨 폴록의 그림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자유분방하죠. 음. 네.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음. 유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을 이, 줬네요. 네,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음. 미국에서는 잭슨 폴록을 유행을 시키면서 음. 이런 자유주의가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다. 어, 우리 사상이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다. 네, 그렇게 아... 해서 소련 사회주의랑 차, 경쟁이네요, 경쟁 차이를 준 거예요. 음, 약간 근데 아이러니하게 멕시코 사람 그 시케로스의 네. 바닥에 놓고 공업용 페인팅으로 하는 거 보고 배웠는데 이제 그분은 공산주의신데. 그렇게 하죠. 배웠네요. 네네. 아...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폴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앙드레 마송인데요. 초현실주의의 앙드레 마송은 자동 기술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무념무상의 상태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자동 기술법이죠. 그래서 <웃음> <왜요>? <웃음> 무념무상으로 그린다고요? 네, 무념무상의 상태로 <laughs> 무의식의 상태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도 되겠어요. 네, 그것도 자동 기술법이죠. <laughs>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 그건 아니지만 사전에 네.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아, 술을 마시면 무의식이 되겠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폴록의 네. 삶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인디언 나바호족의 모래 드로잉에 영향을 받았다. 둘째, C.K. 로스의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것에 영향을 받았다. 셋째, 한스 오프만의 드리핑 기법에 영향을 받았다. 음. 넷째, 앙드레 마송의 자동 기술법에 영향을 받았다. 음. 요거 네 가지를 다 합쳐 보면 잭슨 폴록의 아. 그림이 딱 이렇게. 잭슨 폴록도 나오죠. 약간 무의식 상태에서 그림을 <laughs> 네, 그렸나요? <웃음>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약간 네. 무의식이라고는 하는데 사람이 무의식일 수는 없잖아요, 응, 사람이, 사실. 무의식이... 살아 있거나 깨어 있으면 무의식이, 무의식이 힘들긴 한데 네. 어떠한 내가 생각이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아무 뭐 무념무상이다. 약간 가는 대로 그 아... 네,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아니라... 그린다. 일단 네. 그리고 마구잡이. 마구잡이 그리고 그럼 다 그린 다음에 제목을 붙이겠네요. 아 그래서 또뭐 네, 이런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 작품은 제목이 무제가 되게 많아요. 아... 제목도 없어 그냥 이렇게 아... 그냥 그린 거야. 어, 나 무의식으로 그냥 들, 들이부었어. 뭐 어... 아니면 그냥 칠해버렸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무제가 많더라고요. 음... 추상 표현주의 작품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잭슨 폴록의 작품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린다는 행위 자체를 중시해요. 그냥 이 결과보다도 이 과정을 중시한 거죠. 왜냐하면 거대한 캔버스, 가로가 지금 5m라고 했는데 음. 5m 캔버스가 내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감을 들이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음. 가만히 서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겠네요. 네, 돌아다니면서 아. 물감을 들이붓거나 뿌려야겠죠. 캔버스 위로도 올라가서 뿌리고 막 그래야 됐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재밌다 음, 그래서 캔버스 주변을 돌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고, 이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을 음. 낳게 됩니다. 음. 액션 페인팅 들어보셨죠?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액션으로 네. 뭔가 페인팅 움직이면서 한다. 페인팅 한다. 음. 그래서 이 액션 페인팅은 현대의 퍼포먼스 있죠. 행위 미술, 와. 행위 네. 미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음. 됩니다. 아, 시작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림이 되게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이고 우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평면적이다. 이거를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명암법이라든지 원근법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음. 그림을 봤을 때 그냥 싹 아. 평면인 거죠. 완전한 그림 안에 평면. 어떤 이렇게 뭐 입체가 없다. 네, 입체가 없고 거리감도 없고 그냥 음. 평면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오. 완전한 평면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선밖에 없고 하니까 음. 세 번째 특징은 되게 선이랑 색채랑 엄청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이나 뭐 동물을 그린 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네 여기까지 영원히 이해가시나요? 네 매우 음. 쉽습니다. 네. 근데 또이 추상 표현주의 이 액션 페인팅 스타일이 잭슨 폴록이 사망하면서 바로 활기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잭슨 폴록이 제가 알기로는 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거는 뭐랄까 음, 음모론처럼 확실하진 네. 않은 얘기인데 이런 추상을 하는 화가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아...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추상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네.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고민이 깊어지면은 네. 결론이 자살로 난다고. 아, 계속 내가 뭘 그리는지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긴 해요. 그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네. 뭔가 잭슨 폴록도 차사고로 죽었다 하니까 이게 약간 차사고로 위장된 자살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되게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어요? 40대인가? 네. 뭐 아, 그래요. 죽었어요. 1956년부터 이게 1956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잭슨 폴록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원래 잭슨 폴록은 뭐 의도하고 그리는 게 아닌데 음음. 평론가들이 막 음. 아, 얘는 이렇다. 아, 만들어 줬어요. 어, 이렇다 이렇다 하다 평론가들끼리 막 둘이 싸우길래 아. 잭슨 폴록이 한 마디 해 줬잖아요. 뭐라고요? 어, 둘다 아니다. 저는 모르는데. 네. <laughs> 음. 약간 둘다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뭐 음. 아,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을 한 마디 딱 해줘가지고 <laughs> 음, 사실 잭슨 폴로가 어떤 의도를 진짜 가지고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린 건데 진짜 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당시 미국에서 뭐 정부에서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띄워준 거죠. 액션 페인팅이다. 음, 이러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이름 철학도 붙여주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네오다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다다라는 어, 사조가 발생했던 건 1950년대인데요. 1950년대 미국의 분위기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 이제 그 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정치 경제 면에서 호황을 누리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정체기가 온 거죠.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어, 미국인들이 조국을 사랑한다면 반항화가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어떤 약간은 과격한 비트 문화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인종 차별에 저항하는 문화적인 혁명도 시작이 되고요 비낭만적인 인생관 지금까지 너무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래서 진짜 미국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사진계에서는 도시 생활의 고립감 소외감 또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 할렘가 등의 사진을 찍곤 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형성되었던 1950년대 때, 네오 다다라고 하는 미술 사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네오는 뉴 라는 말이랑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에 말했던 다다가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뉴 다다? 네, 네. 뉴 다다라고 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다시 다다이즘으로 돌아가 보면, 다다이즘이 반문명, 반예술, 반합리, 요런 기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고 보셔야 돼요. 1950년대 때이뉴 다다, 네오 다다는 실제 삶을 미술속으로 보다 끌어들입니다. 이 부분이 추상표현주의랑 약간 다르다고 할수 있지 않나요? 실제 삶을 미술속으로 끌어들인 부분이? 음, 그쵸. 추상표현주의는 어떠한 사회관이라든지 뭐 삶이라든지 음.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음,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렸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을 그렸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그쵸. 현실적인 뭔가가 작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네오다다는 어, 첫 번째 실제 삶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였고요. 두 번째로 다다를 계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다에서 뒤샹의 샘이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를 봤었죠. 이 레디메이드는 다른 말로 하면 오브제, 오브젝트, 물체, 그냥 물체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이 네오다다에서도 물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고상한 취향이라든지 양식을 거부하고 실제 있는 오브제를 그냥 가지고 와서 예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다다의 대표 주자인 라우젠버그 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이 실세계로부터 만들어진다면 실세계보다 더 실감난다 그니까 그림은 실세계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 라는 말이죠. 라우젠버그를 비롯한 네오다다의 특징과 작품에 대해서 권쌤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라우젠버그의 대표적인 작품 모노그램을 함께 보실게요. 영권님, 네. 이 모노그램 작품은 뭐가 그려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죠? 모노그램은 네. 제가 봤을 때이 라우젠버그가 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네. 위에 어디서 뭐양 기념품을 하나 사왔습니다. <laughs> 근데 그 양기념품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laughs>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드네요 도넛을 <laughs> 허리에 낀양 이거 청취자분들이 꼭 작품 사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캔버스에 뭔가가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양이... 이거 양이겠죠? 염소인가? 뿔은 네, 되게 네. 큰데요. 어떤 박제된 동물에 진짜 <laughs> 영원님이 말씀하신 도넛 모양의 네. 뭔가가 허리에 껴 있고 <laughs> 이두 개를 붙였어요. 캔버스랑 양인지 염소인지를 붙였어요. 지금 네. 네. 캔버스 위에다가 양이 서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그램 작품은 바닥에 깔려 있는 캔버스에다가 자유롭게 붓질을 하고 콜라주한 거예요. 어떤 것을 아 붙인 것이고 캔버스에도 네. 콜라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음. 어 뭐가요? 뭐 잡지 같은 게 콜라주가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아... 붓 같은 것도 보이는 거 같거든요. 에? 붓이 있어요. 붓이요? 막대기 같은 거. 아. 아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그러네요. 자세히 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네, 확대하셔서 한번 봐 주세요. 어... 그리고 그 캔버스 위에는 이게 염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사양이라고 하는데네요. 아... 이게 박제된 염소의 몸통이에요. 이거 실제 크기가 실제 크기가 얼마나 모르겠네요? 돼요? 클것 같은데 박제가 있으면 실제 염소면 아 실제 염소의 박제예요 네네 박제된 아, 염소 모형인 줄 알았어요 모형이 아니라 실제 박제된 염소라고 합니다 음. 그 몸통에 끼어져 있는 것은 도넛처럼 생겼지만 네? <laughs> 이게 <이거> 뭐예요 튜브 패타이어 <laughs> 아 패타이어 네 타이어 같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네오 다다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다다의 특징이었던 오브제 있죠 네? 오브제 삼차원의 오브제를 그대로 따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브제는 패타이어일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다다의 특성, 오브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아까 봤던 추상 표현주의의 캔버스에 있는 격렬한 붓질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 즉 회화적인 요소와 3차원적인 조소가 결합되어 있죠. 이해가시나요? 다다이즘과 추상 표현주의의 합친 건가요? 네, 네, 그렇죠. 평면과 입체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돼요. Combine painting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라우션버그가 정의를 컴바인. 해서 음. 네 나오게 됩니다. Combine이라는 것은 조합하다죠. 그래서 네, 2 차원과 3 차원이 결합된 새로운 Combine painting이 나오게 됩니다. p e 이 tire라는 공산품 쓰레기죠. 이것을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미술에서 폐품과 쓰레기도 재료가 될수 있다는 정크아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 정크아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크아트는 뭐 낡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버려진 나무 조각 같은 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쓰레기를 재료로 미술을 만든 거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브레 님이 배경을 설명해 주실 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현실적인 소재는 타이어, 네, 베타이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여기까지 내용 다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파바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팝아트 팝아트는 여러분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저희 삶 속에도 가까이 있는 게 바로 팝 아트인데요 팝아트의 이 팝이 뭐의 약자일까요? 어? pop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pop pop는 맞아요 <목소리> 뭐의 줄임말? 뭐의 줄임말이었어요 <laughs> 영어예요 영어 <laughs> 힌트, 뭐의 힌트. 줄임말? 어... 힌트요? 어 근데 막 팝스타 이러잖아요 팝송 난그 음. 팝인 줄 알았는데 그 팝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어, 그 팝이 대중, 아, 대중적인 팝 pop. 맞아요, 네, 맞아요. 팝퓰러포퓰아트 <laughs> 대중적인 미술이다라는 뜻이죠. 이팝 아트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이제 1950년대를 넘어서 60년대쯤에 팝 아트가 이제 붐이 일게 됩니다. 이때쯤 되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 이런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1961년에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근데 이 장례식을 전 국민이 미국의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고 그 영향도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매체에는 매체들이 돈을 벌려면 뭐를 때린다 그러죠? 광고를 때리죠. 그렇죠. <laughs> 광고를 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그 심리를 부추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이 이제 뭐이 찍혀져 나오는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상품들이 어, 표준화가 되면서 질이 높아지고 대량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상품이 질도 좋은데 생산도 많이 돼요. 이것도 역시나 소비 심리를 부추겨서 이런 미디어의 확산이나 상품의 표준화 이런 게 소비 문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음. 이 소비 문화가 조장된 게 팝아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작품을 보면서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나왔던 네오다다의 영향을 받게 돼요. 네오다다도 어떤 이미지들을 긍정했냐면, 삶 속, 일상 속의 이미지들을 긍정했잖아요. 예를 들어, 앞에 봤던 모노그램의 타이어 같은 그냥 일상 속에 굴러다니는 것들. 근데 팝아트는 이런 일상적인 이미지에다가 광고, 대중매체까지 더해서 긍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술과 삶이 보다 한층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팝아트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 자체를 긍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팝아트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그냥 그 인기 스타들 또는 대형 광고판 아니면 상품 그 자체, 수프 캔뭐 이런 거캔그 자체, 자동차, 패스트푸드, 요런 우리 삶에서 너무나 편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소재가 됩니다. 그럼 팝아트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팝아트에서는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앤디 워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홀은 상업 광고 디자이너 출신이었어요. 코카콜라라든지 가정에서 매일 먹는 캠벨 수프, 그리고 당시 스타였던 마릴리 몬로 사진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대중성을 강조한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죠. 상업 광고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소재들을 사용했는지가 딱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음, 그렇네요. 네. 그리고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 이름을 팩토리라고 지었어요. 팩토리가 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음. 팩토리라고 이름을 지은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이때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을 했어요. 아. 실크 스크린 기법을 잠깐 얘기하자면. 판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무 틀 있죠. 창문 틀 같은 그런 나무 틀에 실크 천을 입힙니다. 실크 천에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그 구멍 사이로 잉크를 스며들게 해서 인쇄를 하는 판화의 한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을 워홀이 왜 사용을 했을까요? 작품을 만들 때. 음. 연구, 많이 만들려고, 네. 많이 만들어서 돈 많이 벌려고. <laughs> 대량 생산.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아, 대... 값싸게 팔려고? 네, 둘다 맞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워홀은 미술이 소비품처럼 값싸고 음... 신속하게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크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을 음...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은 미술이 상품이 된 거네요. 그냥 그 공장에서 나오는, 왜냐면 얘, 워홀의 뭐 작업실 이름도 팩토리니까. 팩토리. 공장에서 어떤 오늘의 품목은 뭐마네 멀로 해가지고 음. 상품 찍어내듯이. 네네 그쵸. 뭐 오늘은 수프 캠벨 수프 음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찍어낸 것을 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워홀의 작품은 되게 많아요? 흔해요? 그쵸. 어.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싶네요. <laughs> 돈을 <laughs> <된 듯. 웃음> 많이 모자는데 많이 찍어낸 이렇게 비싼가요? 오월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건가 보네요. 1 9 6 2년에 대표적인 작품 마린리 먼로를 제가 카페랑 인스타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파바트 네. 전시를 갔어요. 아네 하이팝 거리로 나온 미술 혹시 대림미술관? 어, 어. 대림미술관은 아니고 <laughs> 아. 신논현역에 M 컨템포러리인가? 아 들어봤어요. 네, 거기서 하는 파바트 전시를 갔었는데, 네, 뭐 워홀도 있었고, 리리 텐슈타인, 아까 네오다다에서 얘기했었던 라우션버그 작품도 있고 키스헤링도 음. 있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체험 공간 이 있었어요. 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하는 거였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이름 지었냐면, 프린트 팩토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예 워홀 거를 조금 이렇게 차용을 한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네. 체험해보셨어요, 실크 스크린? 재밌겠네요. 어? 아니요, 안 했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랬는데 <laughs> 아... 어,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가봤어요. 그래서 실크트리 몇 가지가 있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잉크를 이렇게 아... 밀어넣어서. 잉크도 에... 고르고. 네, 잉크도 고르고. 재밌겠다. 그래서. 뭐, 진짜 재밌겠네요. 체험비가 만 오천 원이었나? 만 오천 원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그런 음...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텐슈타인의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리텐슈타인의 작품 1965년에 음 어쩌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영어로는 음 메이비라는 작품이에요. 아. 만화 같아요. 네, 그렇죠. 만화 같죠. 네. 리텐슈타인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만화 못 그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laughs> 아빠를 <무시해>? 화가한테 지금 <laughs> 리텐슈타인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네. 만화의 한 장면을 오려 붙이고 색칠한 음. 것을 캔버스에 크게 옮겨 그리게 됩니다. 아들의 말한 마디에 자신의 작품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확립이 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음. 작품에서 보시면 만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네. 만화적인 요소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되게 전형적인 그만화 같아요. 그 슈퍼맨 그리는 만화. 마블인가? DC. 아 DC. DC 만화 그림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음... 그 뭔가 이게 지금 한 여자만 나와 있는데 되게 진하게, 그러니까 그 만화 네, 보면은 윤곽선이. 어, 어 맞아요. 음, 맞아요. 뭔가 이게 명암의 단계가 되게 극심하게 바뀌잖아요. 음. 아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어디 어두워지고 근데 여기도 목 같은 부분 보면 그림자 정확하게 있고. 음... 뭔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만화적으로 평면적. 오 맞아요, 평면 평면. 진짜 이, 만화 이, 같아요. 이거 포토샵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 아니요, 포토샵 컴퓨터 작업 아니고 네. 직접 그린 거예요. 붓으로요? 가지고. 네, 붓으로? 붓으로도 어... 그리고 실크 스크린 기법도 이용을 했습니다. 어... 재료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작품에서 볼수 있는 만화적인 요소는 밝은 원색이라든지 노랑, 지금 빨강, 파랑 같은 밝은 원색이 나오죠. 밝은 원색과 단순화된 형태, 검은 뚜렷한 윤곽선. 자세히 보시면, 확대를 해보시면 목이랑 얼굴 쪽에 어, 어떻게 찍혀있죠? 점으로 찍혀있어요. 네, 이게 기계적인 망점으로 찍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망점이요? 네네, 망점.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네. 프린트 같은 데서 인쇄를 하고 확대를 해보시거나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점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작품도 망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인쇄로 인해서 생긴 점 같은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쇄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음. 작업이 아니라 유채물감이라든지 아크릴 또는 마그나펜 실크스크린처럼. 작가가 직접 그리고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아 점을 찍었나요? 이거를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네, 실크 스크린으로. 실크 스크린도 있고 구멍 뚫린 시트지를 캔버스에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네. 물감, 유채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을 붓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시트기 하듯이, 네네. 그리고 시트지를 걷어내면 그 안에 구멍 뚫린 아 부분에 이렇게 붓이 들어가잖아요. 되니까. 네, 그게 약간 음. 스텐실 기법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균일하게 잘했네요. 네네 시트지를 붙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laughs> 그러네. 근데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컴퓨터 프린트로 인쇄한 느낌이 확 나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네. 점 때문에 요 리텐슈타인은 만화를 대중 미술로 승격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작가를 중심으로 파바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팝아트적 가치관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 저딱 떠오르는 게 네. 다른 미술에 비해서 굉장히 친숙해요. 오, 되게 그쵸, 보기 그쵸. 편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 그건 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쉽게도 하고요. 네, 쉽게도 하고. 우리가 그냥 대중문화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TV에 비치는 연예인이나 우리가 먹는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미술이 약간 고급 문화라는 느낌보다는 대중 아, 문화 맞아요, 그 대중 문화 음. 느낌이 가, 많이 나요. 그게 또 긍정적 측면에서 되게 딱잘 찾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 미술이나 문화 산업 자체를 상품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탁월하게 잘 사용을 했다. 상품적 음. 가치가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이전 파바트 이전에 이제 창조적이고 독창적이어야 돼 라고만 주장했던 그런 그림들은 약간 유일하게 뭐 유일하고 이건 되게 유일한 거야. 이건 되게 소중한 우리만 거야. 우리만 할수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좀 깨버렸다. 그러니까 엘리트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어 라고 한게좀 긍정적 측면이죠. 맞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어떤 엘리트주의. 미술하면 되게 고귀하고 좀 소중하고 어렵고. 어렵고 그런 엘리트주의를 조금 벗어나서 대중한테 쉽게 다가가는 미술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영거님도 좀 쉽다, 좀 친숙하다라고 딱 느끼실 수 있었던 게 파바트의 좀 이런 긍정적인 성격. 근데 반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찾아보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봤을 땐. 음. 오히려 미술 업계 쪽에서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꼰대 약간... 마이들 갖고 있는 <laughs> 네, 그런 미술 뭐 작가나 음, 비평가가 음. 봤을 때는 아왜 이런 만화 같은 거를 음. 왜 미술로 끌어들여 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엘리트인데 난 엘리트인데 음. 이런 만화를 그려서 내 격까지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미술계 음. 맞아요, 쪽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또, 이게 되게 소비주의나 소비문화를 긍정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긍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주의를 계속해서 긍정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음. 이게 너무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찬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태폐적이고 너무 비도덕적이다라고 비난을 받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음. 어, 그리고 지금 생각한 건데, 여기, 파바트 작가들이 파나 기법을 많이 썼잖아요. 파나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린 것보다 그래서 왠지 미술품 값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되는 게 긍정적 측면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많이 뭐 생산하고 이러면서 대중적이고 누구나 좀 소유할 수 있고 이런 게 긍정적 측면이 반면에 또 모순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산하니까 희소성이 떨어져 라고 어, 또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팝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미니멀 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도 되게 많이 쓰죠, 생활에서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미니멀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되게 유행하지 않았네요. 어떤 단어에서? 미니... 무슨 삶? 아 미니멀한, 미니멀한 삶? 삶. 네 미니멀한 삶. 뭐 미니멀. 버리는 삶. 어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아, 네네. 그 저는 옷에서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미니멀리즘 스타일 뭐 해가지고 옷에 이렇게 뭐 군더더기 좀 없이. 심플하게. 네, 뭐, 장식도 별로 없고, 그런 거? 음, 네네, 맞아요. 미니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술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라든지, 미니멀 패션, 그리고 미니멀 인테리어. 요새는 미니멀 캠핑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알아보는 미니멀이란 최소한의 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한다. 라고 보시고, 미니멀 아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멀 아트는 팝아트랑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는데요. 조각가나 화가를 모두 합쳐서 그냥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 미니멀리즘과 팝아트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반복되는 것. 한 가지의 주제나 소재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워홀의 마릴린 먼로 작품을 봤을 때도 같은 마릴린 먼로인데 색깔만 바뀌어서 반복된다든지. 음. 그럼 미니멀리즘 작품에서도 뭔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된 것을 사용했어요. 어 파바트에서는 대량 생산된 어떤 소비품들, 상품을 사용했다면 미니멀리스트들은 대량 생산된 어떤 산업 제품들 있죠. 벽돌이나 뭐 어떤 스테인리스, 이런 산업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팝아트와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방금 팝아트적 가치관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살펴보면서, 부정적 측면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물질 만능주의, 상업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했는데,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이런 상업주의를 천박하다고 해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의 작품이 상품화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인 프랭크 스텔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캔버스 위에는 물감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당신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 이외에 뭔가를 찾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미니멀리즘 작가의 작품은 직접 보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미니멀리즘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실게요. 먼저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알아보고 갈게요. 미니멀리즘의 특징은 단순한 형태, 같은 모양의 반복,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단순했고 장식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모아 보면 예술작품이 더 이상 아니라 약간 어떤 상품처럼 규격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작가의 개성이라든지 표현성, 부채 같은 것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작가의 주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작품이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규격화된 특징, 객관화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작가보다는 이제 작가의 표현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장, 기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발주 예술이라고 해요. 발주 예술은 작가가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계획서라든지 시방서를 써서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계가 이 작품을 생산해 주게 됩니다. 작품을 생산하면 공방이라든지 작가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 발주 예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가가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누구 방식이랑 좀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발주하는 사람이 또 있었나요? 직접 그리지 않고. 디샹? 네. 아, 갖다 쓴 사람. 네, 네. 갖다, 갖다 쓴 사람. 오. 결국에는 공장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아까 개념 미술 말씀드렸죠, 디샹에서. 네. 작가의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과정이 중요하게 돼서 음. 이 미니멀리즘도 개념 미술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은 네. 누구나 그 개념이 있으면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런 것같 드는요? 어, 저도 발주 넣고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작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건님이 뭐 어떤 작품을 계획해서 어. 아나 이거 이제 여기다 맡겨가지고 제작해야지라고 해서 제작을 해왔을 때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 작가는 될수 있으나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laughs>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laughs> 어, 그렇죠. 그리고 대중이나 비평가가 이제 평가를 <laughs> 하게 되겠죠. 아. 영건님이라고 어. 이렇게 딱 써는 거 아니에요? 대중의 평가. 네. 누군데 이거? <웃음> <웃음> 작품을 기계 생산하면 재료는 어떤 걸 쓰게 될까요? 기계 생산하면요? 네. 재료? 뭐 아까 말했던 벽돌 같은 거? 네네 맞아요. 그리고 어. 공장에서 쓰는 재료를 이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음. 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납. 내아벽돌 음.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쓰는 재료를 쓰게 됩니다 물감도 공업용 물감 쓰고 여기서는 회화 작품보다는 조각이 많기 때문에 물감을 아. 쓰는 비중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음. 근데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미니멀리즘 작품 이런 어, 발주 예술을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뭐 개념 미술이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이게 미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미니멀리즘 저 작품이 되게 어이가 없는 게그디샹이랑 <laughs> 방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차이가 뒷샹은 그래도 사왔어요. <laughs> 아, 자기가 직접 <진짜> 차이가 <laughs> 사왔어요. 그 음. 약간 노력 노력을 들어왔어. 했는데 지금 이거 미니멀 아트는 자기가 이거 만들어 주세요까지 음. 그 설계 음. 도면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럼 이러면은 그냥 상품을 만드는 뭐 사장님이랑 뭐가 다른지 <laughs> 음. 그쵸 사장님은 음, 음. 캔 통조림을 만들어서 이마트에 음, 납품하면은 음. 그냥 자영업자인데 이거를 전시장에 가져가면은 작가가 작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사보래도 이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냥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 미니멀 아트의 어 성격이 이렇다 뭐 상업주의를 거부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하는데 되게 확 와닿지는 네. 않아서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경계가 애매한데 저는 그래도 음, 저도 이걸 많이 배웠으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이 <요> 철학을 배웠으니까 <laughs> 네. 아이디어도 아, 아이디어도 이... 작가가 되기 때문에 작가 소유의 작품이다. 네, 그래서 작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대표적인 작가 도널드 저드의 무죄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의 작품이고요. 도널드 저드는 미술에서 환영을 몰아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영이란 모모처럼 보인다, 모모처럼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영이죠. 저드가 칸딘스키의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저번에 어떤 형태를 찾아냈죠? 피아노, 피아노. 네, 아, 맞아요. 네. 사브레님이 신기하게 찾아낸 <laughs> 네. 피아노. 칸딘스키의 작품에서도 피아노가 나타나고, 아. 잭슨 폴록의 작품에서도 어떠한 공간감이나 우주 같은 형상이 보인다라고 해서 저드는 점점 더 단순한 형태와 색깔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음. 아, 아예 그런 뭐 무엇이라도 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아. 다 형태, 색채 다 배제해서 아, 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네, 네. 저드가 얘기한 게 예술이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으려면 예술이 사물 자체가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품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6인치 간격으로 10개의 입방체 상자를 벽에 고정시킨 작품인데요. 보면은 색깔이 되게 금빛이거나 황동빛이죠. 네. 그래서 아, 저 요... 나무색인 줄 알았어요 나무. 아 나무가 아니라 요거 재료는 공업용 재료를 사용한 거예요.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 아... 스틸 이렇게 해서 금빛과 황동빛을 구현을 했는데 보면 작가의 개성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죠. 이거는 발주 예술해서 을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약간 인테리어용. 어, 네 맞아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음. 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 이거 보자마자 뭐 그냥 그 한샘 인테리어 <laughs> 하는 네. 업체에 가면은 이런 거해 놓잖아요. 이거 아, 재료가 어떻고, 아. 어, DP 하는 거 재료 어떻고. 그 느낌이 음, 약간 그래도 대신 막뭐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 연상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음. 본다고 해서 뭐 사람이다 요런 어. 건 아니니까. 어. 네. 도널드 저드 작품을 보면 제목이 거의 다 무제예요. 아, 제목도 붙이면 안 되겠네. 네. 연상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저드가 무죄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관람객이랑 거리를 유지하고 어떠한 해석도 어. 거부하기 위해서 무죄라고 어. 붙인 거죠. 내 작품을 해석하지 마라. 네, 네. 약간 이 미니멀리즘 작가들 약간 자발적 왕따 느낌? 살짝? 어, 어. 어. 어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스스로. 고립되기 원하는 어, 엘리트주의? 절대 내 감정을 티내면 안 된다. 이거랑 음. 나랑 더, 너네랑 친해질 수 없어. 어, 이기 싫어. <laughs> 그리고 뭔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분들 생각을. 네, 그래서 미니멀 아트가 조금 어려워요. 음.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던 다다, 네. 뭐 네오다다, 파바트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 에 어떤 미술의 주류를 음. 본 느낌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 미니멀 아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생소합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미니멀리즘 이런 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용어인데 이거를 미술로 또 접하니까 이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가치관을 계속 저희가 잡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 작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그 미니멀리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한 했다는 게또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음. 도널드 저도 작품 보면 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우리가 미니멀 아트의 기조 있죠 음. 최소한의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를 다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음.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미니멀 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네. 어, 마지막 계단 a l d 비디오 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디오 아트 하면 어, 우리나라 태생의 어, 작가가 한분 기억나시죠? 네. 유명하신 유명하신 그분 네. 백, 그렇죠. 백종원 아저씨 말고 <laughs> 백남준, 백남준 선생님 네, 백남준 선생님 자, 비디오 아트는 발생 배경을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점점 발달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게 이제 비디오나 TV 브라운 간 또는 매체 기술 이런 쪽의 테크놀로지도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테크놀로지 발달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팝아트의 대중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비디오 아트도 뭔가 대중과 가까워지고자 한 그런 성격에서 발생한 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남준 유명한 비디오아트의 작가인 백남준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비디오아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작품은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고요. 1988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있습니다. 음... 무게가 무려 몇 톤일까요? 아 저번에 그 키스 키스가 3톤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3 톤이었죠. 그랬던가 돼요. 3 4 톤. 그러면 얘는 1 톤? 훨씬 키스보다 무거요. 워아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아 이게 더 커서 그런가? 이게 다 진짜 TV이잖아요. 너무 커서 그런가? 네. 이게 옛날 오. TV라 이렇게 뚱뚱한 TV예요. TV 아. 브라운관 네, TV. TV. 저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1 톤은 안될것같았는데 이 무게가 무려 16톤이래요. 아, 네? <laughs> <laughs> 진짜요? 왜? 엄청 큰가 저... 보다. 16톤 장난아. 이게 16톤이 돼요? 네, 무게가 16톤이라고 하고 와. 높이가 무려 18.5m라고 해요. 와. 아, 엄청 크네요. 네, 네. 지금은 이, 이 작품 불이 다 꺼졌대요. 아, 맞아요. 왜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해서 네. 이게 옛날 아, TV고 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거를 어떤 현대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불이 네. 꺼져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게 계속 논의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보관할 거냐. 뭐 LG 디스플레이에 따로 연락해서 음. 뭐 AS 받아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그래서 요즘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또 그때 느낌이 미, 안 나니까 미술계에서 네. 반대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갑자기 OLED로 바꾸면 음, 옛날 느낌 너무 선명하니까. 근데 또 백남준 본인은 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맞아요. 살아 있을 때 프라신이요? 백남준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 이거 그냥 꺼지면 새로운 걸로 음, 교체해 달라라고 음. 얘기를 음. 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그럼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30여 년 동안 얘가 수리가 됐대요. 음. 아 계속. 네 계속 계속 수리가 되었고. 삼성에서 지원을 해줘서 모니터 이게 1,003개거든요. 아, 삼성 모니터였어요? 음. 원래는 무슨 모니터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한번 중간에 지원을 해줘서 음. 모니터 1,003개를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작년이죠. 2018년 2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네. 전기점검을 했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가동을 하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누전 상태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를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만 브라운관 모니터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됐겠죠. 음. 그래서 네. 교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철거해야 된다, LCD 모니터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음. 어... 참 과천관도 고민이 많겠네요. 그러게요. 작품이 유지되기도 힘드네요. 약간 음. 이런 음. 전자기기를 피드베. 사용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1 0 3대의 브라운관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요. 1 0 3대라는 것은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한다고 음. 하고요. 보시면은 전통 탑 형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음. 탑? 뭐다보탑이라든지 아, 석가탑처럼. 아래에는 지름이 굉장히 큰원 기둥 모양이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음. 비디오로 만든 전통 탑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담인데, 네. 백남준의 외손자가 누구냐면 네. 진우현의 진우 있죠. 아 모르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죠. <laughs> 네. 아, 진우현의 아, 진우가 진우현이 팀이에요? 네, 진우와 션인데 아, 션 있잖아요. 션이 그 그분 기분 전사네, 네, 네. 그래서 그 진우의 작은 할아버지가 백남준이라고 해요. 아, 아 진짜요? 그러면 진우 씨가 손자신 거예요? 네, 외손자. 네, 네, 그렇죠. 외손자. 우와, 신기하다. 음. 렇다고 합니다. 이거 잠깐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럼 네.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시대에 맞춰서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비디오 아트가 처음에 등장할 때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기조를 띄면서 등장했고, 이 작가 본인도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수용하신 분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작가님은 돌아가셨지만, 음. 그 미술계에서 너무 약간, 약간, 꼰대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고루하게, 안 된다,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걸로 해서 교체를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작품의 뭔가 원성격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음, 원래 철학을, 네, 원래 그 갖고 아. 있는 철학을. 역시 사브레님이 꼰대를 싫어하셔가지고. <laughs> 바꿔야 된다는 <laughs> 입장디니다 저한테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laughs> 하도 약간 싫어하는 뜰에다 <laughs> 네, 네. 자중해라 이러면서. <laughs> 네, 백남준은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라고 크게 있고요. 백남준 전시는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어, 어디서 그래요? 많이 하냐면 일부러 가서 보려고 간건 아닌데 삼청동 네. 일대에 갤러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돌다가. 학고제에 들어가서도 한 번, 두, 세번 정도 봤고, 음. 학고제 말고 그냥 조그만 갤러리에서도 백남준 음. 작품을 봤어요. 찾아보시면 자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남준 작품을 중심으로 비디오 아트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영상 매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대중적인 작품을 만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재료를 결합을 했죠. 예를 들어서 TV 브라운관 모니터라든지 영상 그리고 소리 이거 말고도 빛도 결합한 것도 있고요. TV 첼로라는 백남준의 작품을 보면 그 첼로도 TV랑 결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3차원의 조소와 회화 작품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자회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전자 회화. 네. 이게 갑자기 궁금한데 네. 이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들, 영상들 네네.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죠. 백남준이 다 만든 거죠. 아, 영상 작업까지 직접 네네. 하셨어요? 네. 아. 진짜 비디오 아트 그 자체. 진짜네요. 네, 그 자체죠. 진짜 영상이랑 뭐이 조소랑 뭐 첼로 이런 것도 다 합쳐져서 진짜 움직이는 전자 회화가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상 뭐 나오나 되게 궁금하네요. 무슨 영상을 틀어줘나 근데 제가 옛날에 그냥 검색하면서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laughs> 약간 사람도 나왔다가 알수 없는 그런 뭔가 전자 느낌의 파동 같은 것도 나왔다가 아. 반복되죠 그런 게. 네, 뭔가 네. 소리가 나오거나 내용이 있는 뭐 다큐멘터리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네. 아, 소리도 나와요. 모자라듣겠는 소리도 있고, 어... 이게 막 인종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아... 이 백남준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조가 현대 물질 문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낙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영상도 그런 거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계의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전세계가 평화롭게 소통하는 것,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본 작품 중에서는 이게 제목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전자 초고속도로인가? 음. 약간 이런 풍의 작품 이름이었는데, 세계 지도가 불빛이 막 반짝반짝 아. 하면서 나오고, 이 세계가 하다로 연결되는 음. 듯한 그런 영상이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음. 그냥 좀 문명에 대한 낙관적인 기조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약간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미디어와 매체의 연결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 네, 네. 약간 이런 그렇죠. 지향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비디오 아트까지 알아봤는데요. 3주에 걸쳐서, 무려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다 훑어 봤어요.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1주랑3주랑 조금 차이를 알려 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 1주, 르네상스 같은 거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작가나 작품의 특징이 모여서 어떠한 하나의 미술 사조를 이루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거 3주 차로 오면 작가도 다양하고 작품 스타일도 다양해서 하나의 미술 사조 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설명해드리면 어, 이게 왜라든지? 어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 이런 게 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은 책을 찾아보시면서 자료 <laughs> 찾아보시면서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고 저희는 그냥 서양 미술사의 대강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화제 같은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소화가 잘 되셨네요. 네. <laughs> 저 제가 소감 소감? 네, 제가 느낀 님. 게 있는데 네. 네. 네.

대학생 때뭐 몰랐습니다. 그때 몰라요? 편파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어... 대학생 때 배운 미술사 수업에서 생각나는 건 르네상스 싫어? 이름. 저는 구석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구석기부터 했나요? <laughs> 구석기 어... 뭐? 빌레노르프의 비너스. 그게 뭐, 뭔가요? <laughs>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비너스인데 되게 땅딸만하고가슴이랑 아, 엉뚱뚱이 네, 네, 돌멩이. <laughs> 그니까 기억나는 게몇 개밖에 없고 아, 교수님들이 별로 시, 싫어하시겠네요. 여자비가 아. <laughs> <laughs> 안 들으실 겁니다. <laughs> 우리 정확히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목소리로만은 사실. 그쵸, 그쵸? 네. 저 누군지 모르실걸요. 그쵸, 파브레라고 하면 누가 아시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르네상스부터 어, 비디오 아트까지. 빨리 소화를 시키느라고 굉장히 생략한 부분도 많죠 사실 네. 그건 저희가 앞으로 미식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뤄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들으신 분 중에 더 다뤄졌으면 한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카페에다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